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문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문제가 문제가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단지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이번에 그 재산 등록을 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래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한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이쪽에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00명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저희 재정 내에서 계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전수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요구해 왔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국회의원 본인만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공직자윤리법이나 이 국회법을 통해가지고 배우자나 직계 동기소까지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금 하는 전수조사에서는 왜 국회의원 본인만 하고 배우자나 직계 동기소는 왜 뺐느냐라는 것이고, 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다 내년부터 다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이나 보유 현황을 왜 뺐느냐. 배우자와 직계 동기소 부분은. 그거는 저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저는 안 되는 게 이야기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곽상도 전 의원이나 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자기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신이 직접 어떤 이해 충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정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동기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다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국회의원 가상재산 전수조사의 핵심은 저는 배우자나 직계 동기속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직계 동기속이 포함되지 않는 전수조사는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매우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 사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직계 동기속이 반드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본인만 하는 것으로 그대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니, 저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이 배우자와 직계 동기속이 포함되는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 거래와 관련된 정확한 내역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보유 현황 정도만 검증하는 것으로 되면 전수조사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다수 11명이나 있고, 사실 직계 동기소이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해봤는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자금 출처와 또 이해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쨌든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가지고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전수조사가 돼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의구심들이 낱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되기를 촉구합니다.